청주와 오창을 연결하는 LG로가 일부만 개통하면서 인근 마을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도로가 끊기는 구간에 차량이 엉켜서 주먹구구식 행정이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청주와 오창 산단을 연결하는 일명 LG로입니다. 오창에서 출발해 청주 산단 주변까지 오자 갑자기 길이 뚝 끊어집니다. 충청북도가 맡은 구간만 개통하고 청주시가 맡은 구간은 아직 공사 중. 오른쪽 가는 길 여기 찍진 노선 뭐 좌회전하라 그래가지고 길의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되게 헷갈려요. 결국 운전자들은 도로 끝에서 가까운 마을길로 줄줄이 빠져나갑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 보니 비좁은 길에 차량과 보행자가 뒤엉키고 이에 맞서 주민들이 장애물을 설치해 더욱 혼잡스럽습니다. 대형 트럭이 많이 다녀 금이 가고 벽이 떨어져 나간 집주인은 폭발할 지경입니다. 아 울리잖아요. 큰 차가 당기니까 막 금이 가가지고 제 떨어지고. 아유 큰일이에요. 참다 못한 주민이 이 길을 완전히 막았다가 운전자가 항의해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마을로 진입하지 말고 3차 우회도로로 돌아나가라는 표지판은 무용지물입니다. 저 자동차 전용도로 뻔하게 달리니까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거지. 그러니까 골목이 많지 않습니까? 골목도 무시하고 싹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막자니 운전자가 항의하고 열어놓으니 주민이 항의하고 충청북도는 대책이 없습니다. 장치를 저희들이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는 상황이죠. 경찰이랑은 또 저희들이 협의를 해나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1.2km 구간은 빨라야 오는 6월 개통이 가능한 상황. 처음부터 도로공사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단쪽 개통을 하면서 M1 주민과 운전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